한마디만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어머.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여린 감성을 가진 여자랍니다. 그냥 그 얘기를 표현을 한마디로 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거든요. 이 오라버니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가사가 정신을 뒤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뭐 오라버니한테 계속 할 말은 다 해. 아, 막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정신 못 차리겠네요. 정말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뭐지? 별거 없어요. 그냥 눈 깜빡 몇 번 해주고 한번 샥 보정이 한번 보여주시면서 웃어주시고 그리고 정신을 해서 한번 그냥 포인트 한번 주시고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너무 다양해서. 네? 자 여러분 그럼 이 부분 정신 못 차리게 저희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 거기부터 사랑한다 1, 2, 3, 4 사랑한다 저는 왜 많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네. 금잔디를 이렇게 이 노래 한 곡으로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100% 다 알고 가는 느낌이에요. 정말요? 이 노래를 이렇게 우리 지금 너무나 예쁜 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는 노래를 부른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요. 아까 저 우리 언니 보조개에 빠져들죠? 저희 마지막에 그 입 한번 쫙 벌리시면서 눈 한 번 두 번 깜빡해 주신 거에 그냥 훅 빠져들죠? 야, 여기도 똑같이 부르시죠? 정말 저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노래에 함께 빠져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 주인공이셨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노래를 좋아했지만 오늘 잔디 씨 이렇게 실제로 뵙고 배워보니까 매력적이죠 진짜. 예.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예. 완전 빠져드네요. 예. 이 노래가 정말 잔디 씨 얼굴이 그냥 떠올라요. 누가 불러도 이렇게 부를 수 없다. 이 느낌이 완전 드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해요. 아 정말로. 예. 아 그러면은 예. 이 노래를 만약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나 예. 어떤 가요제에서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럼 1등을 하려면 네. 무조건 애교를 떨었다가 네. 칭찬을 좀 놀라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무조건 애교 떠서도 괜찮아요. 어떻게 부르면 좀 이렇게 고득점을 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라버니라는 거를 무조건 반토막 내서 오다버니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 그냥 술술 하시다가 윙크 두 번 해주시는 거 눈 깜빡이는 거 오다버니 요거 정도 그리고 정신을 해서만 강하게 입힘을 주시면 돼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이미 심사위원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만 하면 어차피 심사하시는 분들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냥 흘러가서 듣다가 포인트 한 부분에서 훅 점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오다버니 요기하고 정신을 요 부분하고 야 사실 고고신 보는 분들은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애교와 율동 3조 연기까지 배워가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여러분? 네. 자 이제 우리가 잔디씨 정신을 못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너무 많은 방청객이 오셨기 때문에 네. 세 팀으로 나뉘어서 요 부분을 누가 잘 부르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합창단 그리고 노래교실 그리고 금잔디 팬클럽 네, 네. 어떤 분들이 가장 금잔디 씨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지 먼저 제일 많이 불러보신 팬클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정신 못 차리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파이팅 한번 하시죠. 서로 파이팅. 네. 가볼게요. 1, 2, 3, 4 사랑한다. 끝까지 마치
남자분들 보셨죠? 예. 아주 육동 아주 깜짝합니다. 남자분들도 네. 오라버니라고 부르셨어요? 예, 오라버니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우리 팬분들이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쵸? 네. 어디 공연장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시면 노란 티를 저렇게 튀게 입고 오셔가지고 금잔디를 정말 우렁차게 외쳐주셔서 항상 힘을 주시는 분들인데 지금 요 노래 부르실 때 보셨죠? 예. 소리를 안 내요. 배우신 대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가수마다 팬분들의 성향도 달라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팬들을 뵈면서 모두가 애교쟁이로 다 변하셨어요.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100점. 이렇게 되면 머리 대신 부담스러워지네요. 자, 머리 대신 많이 잡아 봐봤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와, 기운이 느껴지는 잔디씨가 얼굴부터 다르다는 노래교실 분들. 네. 자, 사랑한다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아니 오라버니랑 표현을 다 해주시면서 어쩜 눈빛들 그 강렬한 이 눈의 레이저를 저희 쏴주시는지 맨 앞줄에 내분 우등생 보셨죠? 오 맞아요.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 앞으로 막 나오셔. 나만 본 게 아니었구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놀랐어. 야 정말 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금 그래요? 저는 무슨 이렇게 어디 무슨 출마하신 줄 알았어요. 아, 이분들께는 점수를요. 예. 과연 120점. 와! 사실은 100점 만점이 아니어서 이게 뭐냐면 예. 건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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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팬 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본들이 감히 예 이미 지금 패턴을 뽑아드렸어요. 끌고 나온 여러분들은 평생 저랑 함께 가시면서 맞아. 저희 느낌을 그때그때마다 장소 곳곳 다니시는 것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해주실 분들이 그쵸? 때문에 네. 10점이라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만점이 200점이면 100점이라는 여지는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신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점수를 드린 거고 네네. 오늘 저에게 강렬하게 오라버니를 쏴주신 노래교실 분들께는 120점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초반에 네. 노래를 불렀던 합창단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집니다. 지금 박수를 크게 못 치고 계세요. 예, 지금 이거 뭐 네. 사실 먼저 할 걸 그랬다. 왜 우리 마지막에 시키나? 계속 초조해서 지금. 예, 지금 손톱 물어뜯는 분 멤버 네. 계시네요. 자, 합창단. 합창단스럽게 부르셔도 됩니다. 자, 합창단 준비되셨죠? 사랑한다. 원, 투, 쓰리, 포. 저는 오라버니를 이렇게 합창스럽게 들어오는거죠. 정말 여기 소프라노 알토, 메소프라노가 있으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그런 독특한 오라버니를 들으실 수 있을 뻔하셨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잔디씨가 합창단 출신이라 이걸 알아듣는거예요. 알죠.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합창단 언니들께서도 내게 영원한 오라버니. 저 아니 앞에 쭉 되게 경건하게 내게 영원한 오라버니 되네요. 야
합니다. 이런 정서에 링크에 엄지척까지 해주시는 이런 센스 말이죠. 점수 130점. 와! 일단 저는 지금 TV 켜신 분들은 네. 아 팬클럽에 왔다더니 다 팬클럽이구나. 아, 여기는 경남, 여기는 성황군, 여기는 대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잔디 씨 사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사실 본인들이 연습한 합창을 불렀을 때 틀렸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오라버니는 화음이 딱 맞았어요. 근데 저는 단장님께 죄송하지만 앞으로 곡을 이 곡으로 바꿔라. 합창을 앞으로 금탄디 씨 노래만 해라. 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잔디 씨 오늘 오라버니 많이 불러보셨겠지만 네. 직접 부르시는 팬분들 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어떤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오라버니를 전달할 때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그대로 표현을 해 주셔서 이거는 제가 뭐 더 많은 힌트곡을 내야 되는 가수긴 하지만 정말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대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도 노래 내야 된다고 해야죠. 당연하죠. 안 돼요. 아니 맞지 뭐 정말로. 아니 이거는 진짜 축가로 불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축가로 요새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혹시 오라버니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네. 아 저도 뭐 오라버니한테 빠져들 것 같아요. 예? 어디 오라버니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체성을 있게 만드는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노래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아 잔디씨 앞으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축가곡으로 결혼식장에서 너무나 많이 또 불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오라버니에 대한 마음 노래로서 대신 표현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내가 언제든지 내가 옛날에 내 만나던 오라버니 아니면 지금 내 곁에 계신 오라버니 뭐 굳이 내가 애교 부리고 하지 않아도 노래 한 소절로서 내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볍게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그런 노래 오라버니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오라버니 함께 해주세요. 와우.